My name is Ramhan. I'm a digital painter, illustrator, and wide-eyed dreamer.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는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같이 계속 비슷한 꿈을 꿔왔던 쌍둥이 동생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두 살 때부터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냥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놀이였기 때문에 같이 그림 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공부도 하고 작업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작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좀 하는 생각들이 확실히 바뀌었는데요. 처음에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되게 많이 부족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주변의 인정이나 반응들 그런 것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그리고 되게 여전히 소중한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과 함께 이제는 좀 더 개인적인 시각이나 그리고 스스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좀 더 고민해보는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릴 때는 저는 일단은 거의 모든 작업을 모니터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디지털로 작업을 하는 편이고 블랭크 캔버스부터 시작을 해서 포토샵을 이용해서 그리고 제가 매우 좋아하는 저의 신티크 도구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완성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기억이 되고 싶냐면 그냥 나 이 그림 알아. 어디선가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봤을 때도 저는 모르지만 그 그림을 보고 아, 나 이 그림 알아. 그런 식으로의 뭔가 기억 깊숙이 자리한 그런 시각적인 기억을 조금 심어주고 싶어요. 저 자체보다는 제 그림을 통해서. 제가 영감을 받는 원천은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소셜미디어에서 무한으로 재생산되는 이미지들, 그리고 영화, 만화, 고전 회화에서도 봤고, 음악에서도 봤고, 다 다양한 것 같아요.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머릿속에 상상만 하고 있던 그런 영상, 장면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좀 공감을 유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그린 걸 보고 뭔가 익숙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불완전한 기억의 이미지? 꿈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말이 안 되는 꿈. 아니면 불길하면서도 뭔가 화려하고 예쁜 장면? 그런 식으로 뭔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혼재하는 장면들? 약간 역설적이지만 그런 느낌들을 전달하고 싶어요. 스스로가 좋아하는 작업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큰 목표고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내가 이런 걸 좋아한다 라고 그냥 순수하게 자유롭게 알리고 싶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싶어요.